예,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영원한 섹시 아가씨. 임페리얼 마스터 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봤을 때 정말 네트워크는 될수 있는 회사가 한 회사도 없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많지만 그 회사에서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꼽힐 정도의 몇 명만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건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네트워크에 빨대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어. 빨대 마케팅. 뭐예요? 내 산하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모든 매출을 나 혼자만 독식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사실 애터미 만나기 전에 6년 동안 다른 네트워크 하면서 그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하여튼 숙제가 많았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관한 그 정보나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봤지만 정말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 성공자가 없더라. 뭐 저는 평범한 아줌마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 스폰서님이신 이덕우 총장님은 네트워크 박사셔, 박사. 그분은. 그 17년 동안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비닐하우스까지 가시고 애터미 만나서 10년 만에 지금은 예 잠실의 아주 최고 좋은 아파트 10년이라는 세월에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바뀔까? 저도 마찬가지로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월세 30만 원짜리 살았다가 10년 만에 어떻게 저도 지금과 같은 삶을 살까? 예 정말 눈 감아 보고 생각을 하면 끔찍스럽습니다. 이것도 네트워크라고 안 한다고 차버렸으면 어떻게 뻔했을까 싶은 생각이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평범한 서민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는 네트워크는 애터미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전달에는, 전전달에는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매월 한달 동안만 만 피부의 한 명의 소비자를 만나라 라고 미션을 드렸는데 참 우리 일은 보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에요. 유통. 유통은 모자라면 돼요? 물건을 잘 팔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면서 관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미 한달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유통은 끝났어. 유통은 끝났어요, 이제. 그럼 뭐를?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관리. 물건을 파고 사고 하는 일은 한번 물건 탁 팔고 이익 챙기면 끝이야. 그죠? 근데 우리는 물건을 팔아요? 공짜로 주는 사람도 있고,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제 원가에 그냥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이익도 안 챙기잖아. 그왜 그렇게 할까? 이게 방판이라면 당연히 마진을 챙겨야 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만 이렇게 방판 물건을 팔 뿐이지 처음만 팔 뿐이지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관리입니다. 관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머릿속에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심어 놓으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관리다. 관리. 그래서 이제 한달 동안 3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 놓으신 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잘될 것이며 그 30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조직은 발로 제어를 할수 없을 정도로 폭발이 될 겁니다. 폭발이 될 겁니다. 30명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20명까지 만들어 놔도 괜찮고 10명까지 만들어놔도 괜찮고, 혹시 나는 아직 소비자를 못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소비자를 꼭 만들어 놓고,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내가 갖다 물건을 팔을 때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품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달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이달에 물건 들어간 소비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관리를? 전화하시든, 문자를 넣든, 만나든, 제품이 들어간 사람한테 제품 써봤어요? 괜찮아요? 어때요? 그 제품을 써봐야 그 소비자가, 바깥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이라 그랬어요. 네트워크, 다단계 다짜만 끊으면 다 부정이야. 긍정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제품이 들어가서 그 제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돼. 여러분들도 처음에 애터미 만나셨을 때 애터미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오케이 그러고 오시지 않았잖아. 제품을 써봤는데, 어? 이런 제품이 있었나? 괜찮네. 이게 뭐야? 라고 제품을 통해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제품을 갖다 놓고 쓰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제품이 들어가면 24시간 내에 조치하라 그랬어요. 제품이 들어가면 써봤어? 발라봤어? 먹어봤어? 어때? 라는 것을 꼭 관리를 하셔야 돼.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이 제품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안 좋은지. 안 좋으면 그거를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돼. 아, 그랬느냐고, 미안하다고, 어? 어떤 점이 안 좋았느냐, 아우, 죄송하다, 그러고, 다른 제품을 이게 또 바꿔서 한번 줘보는 거예요. 어떤 소비자한테 제품이 들어갔든 간에, 제품이 들어간 소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돼. 그래야 부정적인 소비자가 그 제품을 써보고 나면 긍정으로 바뀌더라.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정말 그 소비자들이 제품을 써보고, 처음에는 아래 위로 훑어보고, 왜 다단계 하느냐, 뭐, 손가락질하고 별짓 다 하지만, 제품을 써보고 나면 그 마음이 바뀌면서, 이게 뭐예요? 좋아요. 괜찮아요.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쾌감을 느껴요, 저는. 아, 이말 들을 때가 최고로 좋아. 제 파트너들이 어느, 누구 물건 갖다 줬는데, 그래서 잘 관리를 해라. 그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오면 제품 써봤는데요. 너무 좋대요. 막.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 경험으로는 과수원하는 그 아줌마 한 분이 우리 제품을 썼는데 아, 3일 되니까 막 얼굴에 좁쌀하는 게 같이 막다 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안 좋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갖고 와갖고 안 받는다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이제 보냈으니까 누구 거 발라요? 옛날에 쓰던 거지거 발라야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쓰던 거지 거를 바르니까 어때요? 정말 비닐으로 한겹 덮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반 화장품들은. 그 화학 제품이 만들었기 때문에 석유 냄새도 나고 어쩌다 바르다가 혓바닥에 닿으면 쓰고 그런 느낌을 우리 거를 이미 며칠 동안 발라봤기 때문에 본인 화장품을 쓰려니까 너무 비교가 된 거야. 좁쌀알갱이 같이 솟았지만 다시 연락 왔어요. 그 화장품 갖고 오라고. 이렇게 애터미 제품을 써보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일은 제품이 들어가면 그날부터 제품 그 사람 써봤대요? 발라봤대요? 어떤 반응이에요? 뭐라 그래요?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돼. 지금 보면 바깥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애터미라고 하면 애터미 제품 좋아. 괜찮더라.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여러분들 애터미 얘기해 보세요. 그러죠? 애터미 제품 좋았어. 여기까지고 그 너머를 몰라. 모두가 몰라 다. 애터미 제품 좋고 싸. 까지야. 그거는 뭐예요? 곧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품은 써 보지만 이 제품을 누가 갖다 줬는지 어디서 샀는지 그 소비자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애터미 사업자들이 거의 다 모두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은 다 아는데 좋고 싼건다 아는데 거기까지 이제 그 너머를 모르더라 이게 너머를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는 바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관리를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다 저기 애터미 간판 붙으면 거기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거기 들어가 샀을 때 들어가기까지 했으니 그 안에 센터에 있는 사람의 물건만 팔고 가겠어요. 이제 뭐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사업 설명도 제 얘기했지.
어우, 이런 거였었느냐고 제품 써봐서 좋았는데, 그 나도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나 같은 데 이런 데 초대해서 오면은 물건 갖다 준 사람이, 처음에 물건 준 사람이 보고 막 깜짝 놀래갖고, 저 사람 내가 처음부터 물건 줬다느니, 서로 세미나장 안에서 막 싸우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물건 파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일은 관리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물건 갖다 준 소비자를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내가 제품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를 집중적으로 명단을 적어서 그 사람들을 오늘부터 관리한다. 그래서 제가 한달 미션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15명이라고 합니다. 15명 정도도 많습니다. 정말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에서 10명만 돼도 그 인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조직을 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4명을 컨택을 해서 1명 들어갔다 그랬잖아. 3명을 가지고 10년 만에 하루에 3만 명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잖아. 3만 명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계산법은 승수, 제곱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A4 용지를 50번을 접으니 펴서 잘라보니까 그 길이가 어디까지 가더라? 태양까지 가더라. 태양에서 한번더 접으니까 어디로? 다시 육지로 오더라. 이렇게 제곱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명을 가지고 지금 하루에 3만 명에서 4만 명이 물건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마트가 있다라고 하면 뭐 최근 이마트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겠지만 그런 마트에 하루에 만 명이 드나들을까요? 그 마트 건물도 줘야 되고 건물 줘놓으면 그 안에 수천억 원어치 물건 쌓아야 되고 그 마트를 관리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저는 마트도 없어요. 수천억 원어치 물건도 안 샀어요. 관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같이 뭐 치약 칫솔이라도 하나 팔까요? 하나도 파는 거 없어요. 그런데 제사 하나에서 20여 개국 오픈되어 있는 글로벌 애터미 전체 사업자들이 올리는 매출이 제사 하나에서 일어나는 매출만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물건을 사더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계산법은 승수로 나가니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명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속도가 좀더 빠를 것이고, 왜? 30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 가족이 하나를 더 쓰게 한다든지, 그 사람한테 누군가를 소개를 받는다든지, 30명에게 한 명씩 소개를 받으면 60명이 돼요, 60명. 60명에게 한 명씩 더 소개받으면 120명이. 이렇게 딱딱 제곱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 10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돼. 오늘의 미션은 그겁니다. 그 사람이 써보고 정말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 소비자 입에서 어머, 좋아요. 어머, 이런 것도 있었네. 괜찮어.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관리하시라고. 매일, 매일, 매일. 우리는 물건을 팔아서 마진 챙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직을 짜는 일에 새로운 사람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썩은 물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와야 이 조직이 폭발을 해서 나가지. 물건 팔아놓고, 그래, 언젠간 뭐 연락 오겠지, 주문 오겠지가 아닙니다. 저는 물건 파는 일을 진짜 못했어요. 솔직히 화장품 10세트도 못 팔았습니다. 3명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숫자를 늘렸을까?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관리하는 능력은 제가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능력은.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요인은 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잘해서 조직이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소비자 명단을 적으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제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인하시고, 좋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면 카다록 펴서 다른 제품도 또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라고 또 신제품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한 사람이 좋아 라는 말만 하면
일단 그 사람하고 소비자하고 나하고는 이제 무슨 관계가 되냐면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신뢰가 이제 서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 믿으니까 다른 제품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제품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수 있어. 라는 신뢰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애터미의 매니아가 될 때까지 또 사업 설명을 하지 말고 완전히 애터미 매니아가 될 때까지 최소한 10가지 이상 제품을 썼을 때 아우 정말 애터미 제품은 좋아 괜찮아라고 완전히 그런 매니아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업적인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한두 가지 써봤는데 제품이 좋다라고 해서 그냥 딥다 거기다 또 사업 설명 풀으면 한두 가지 썼던 제품도 안 써. 그러니까 사업 설명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우리 이제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내 파트너를 찾는 게 소비자 집단을 모아서 소비자 집단 안에서 내 파트너를 만들어가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처음서부터 사업자를 찾으니 다단계라고 다 도망가잖아. 근데 애터미는 유일무이하게 제품이 받쳐주니 그 제품을 가지고 1단계는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1단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 사람이 애터미 매니아가 됐을 때 이제 사업자로 2단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2단계 때에 사업자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되는 이유가 이 제품이 받쳐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이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 사람 후원을 잘하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긍정으로 만들어주니 평범한 누구도 본인 마음 안에 강한 열정만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구상에 애터미만한 제품이 없으니 될수 있는 네트워크는 한 회사도 없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집단 만들어 놓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좋아, 괜찮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하고 괜찮지라고 하면 거기다가 신상품도 소개하고 그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래 니네 남편이 쓸수 있는 제품도 이런 게 있고 혹시 니네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쓸수 있는 것도 있고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사업할 때는 제품 두 가지였어요. 해모임하고 화장품 뭐더 소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근데 지금은 그냥 막 제품이 홍수같이 쏟아져나와 막 제품이 얼마나 식품도 많고, 그 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식품도 바깥에 거하고 꼭 비교하세요. 비교를 하시면 그 사람이 보고 느껴야 돼. 그 우리가 하는 일이 참 단순한 일이에요. 단순한 일. 이미 다른 네트워크 6년을 해봤기 때문에, 예, 저희 스폰서님도 그렇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났을 때, 야, 내가 여기서 200만 원만 벌면 진짜 대성공이다, 저는 생각하고. 왜? 그거 벌수 없으니까. 그래서 200만 원이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그 200만 원 목표로 해서 처음 9개월 동안은 일반 네트워크에서 했던 방식대로 여기 와서 계속 사업자만 잡으러 다니는 사업자만. 근데 우린 진입비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 뭐돈 투자하는 것도 없어. 사업자 데려다 놓는다고 그 사람이 물건 사지 않으면 꽝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와서 9개월 동안은 계속 사업자 잡으러 다녔더니 다 너나 하래잖아. 너나, 너나 해, 너나 해. 그냥 너나 해서 저만 했어요, 이렇게. 9개월 동안을 헤매고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집중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니, 아, 내가 지금까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런 방향으로 오다 보니 9개월 동안 내가 헤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 방향을 다시 바꿔갖고 지금 말씀드렸던 소비자 집단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예, 1년 만에 200만 원 보려고 했는데 1년 만에 300만 원된 거예요. 1년 만에. 300만 원이 되면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니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소비자 집단과 나같이 일하는 사업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만들어졌을 때 저는 초창기 때 그걸 갖고 정말 관리를 잘해서 그 집단을 그대로 키워온 게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잘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1년 만에 300만 원이 되고, 3년이 되면서 이제,
월 1,000만 원이 되면서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요. 회장님 강의 중에 뭐라 그러지? 5천만 원, 그냥 5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더라고. 근데 그냥 강의 때마다 5천만 원 번다고. 네. 6년 만에 5천만 원 선에 들어섰습니다. 6년에. 코로나가 왔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서 저는, 월 1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들어서서.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애터미에 성공한 그 반팽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느냐는 그 도구가 정말 넓은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이 큰데 호미자루 곡괭이 들고 농사 짓는 거 농사 짓겠어요? 포크레인이나 무슨 뭐 그냥 어마어마한 그 기계를 갖고 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 땅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도구는 어떤 도구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라는 도구를 가진 사람은 평생 돈과 노동, 시간과 노동을 바꿔가면서 월급 받는 사람으로 직장이라는 도구로 살고 옷가게, 구두가게 이런 도구를 갖고 사는 거야. 미용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자기가 만족스러운 삶, 자기가 이루고 싶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야에서 다 사셨으면 애터미 하실 필요 없으셨겠죠? 네. 어떤 도구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애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정말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다 누리고 삽니다. 꿈인가 생신가 합니다. 항상. 수도꼭지 틀으면 뜨거운 물, 찬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듯이 통장에 마르지 않는 통장이 누가 갖다 놓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텀이 전자 금융 서비스 그래가지고 그냥 통장으로 그냥 그렇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갖다가 그렇게 돈을 놓어주는지 경제적인 거 신경 쓸게 없고 시간도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고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을 좀 많이 올려놨더니 모델 협회에서 이렇게 많이 전화가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모델 절더러 모델 시니어 모델 같이 해보자고 모델 측에서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와서 이제 그것도 좀 알아보려고 모델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긴 거야, 새로운 꿈이.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건 많지만,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해보고 싶은 건 많지만, 할 수도 없잖아. 내가 하는 건 고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이 해주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에,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돼요. 아들이 공무원 되겠다고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 3년 공부했는데요. 그 알량한 한 달에 30만 원짜리, 고시원비를 대주질 못해갖고 3년 동안을 한 번도 못 대줬어요. 나도 30만 원짜리 월세 사는데 아들 30만 원짜리 어떻게 고시원비를 대줘요? 그러니까 지가 고시원에서 쓸고 닦고 청소해가면서 거기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 공무원 합격했잖아. 그래서 딱 3년 근무했는데 나도 이제 애터미 3년 했고 아이고 공무원 3년이나 다단계 3년이나 공무원 3년 비전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미친 엄마는 들어가기 힘든 공무원을 그만두라고 하고 40년을 공무원 생활 퇴직하고 오신 분이 제 사업 설명회를 듣고 끝나고 나서 애프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저 여자가 미친 여자야. 저 여자가 미친 여자라고 계속 그랬대요. 공무원이 어떤 직업인데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고 다단계 시키는 저런 엄마는 미친 여자라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 고시원비도 못 대주는 부모가 다단계까지 시키는 이런 미친 엄마는 아마 세상 천지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원이라는 비전보다는 애터미라는 비전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때 3, 400만 원 받을 때 그만두었고 지금 제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주거든요. 근데 지가 지금 국장이에요, 국장. 애터미 하면서도 한 500만 원 받아.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아이들이 쓰는 비용 같은 건 제가 다 대고. 그 공무원이나요? 다단계가 나요. 그 미친 엄마니까. 내 자녀가 불행하게 사는 거가 싫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너무 가난했고. 분명히 이 가난이 우리 자녀들이 또 가난하게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그만두게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 만나 10년이 넘어가면서 지금은 10년 전에 그게 또 네트워크라고 내가 발로 찼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애터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발로 차버렸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요즘 시대에 이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밖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애터미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 밖에 사람들은. 그래도 애터미 만난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 우리는. 그 애터미 만난 게 아주 천운이에요, 천운. 자기 자신에게 박수 한번 쳐드려도 돼. 자기 자신들에게. 이렇게 내가 죽기 살기 목숨 걸고 일을 했지만, 한 달에 1,000만 원만 준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입인데, 내가 죽기 살기로 뛴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1억이라는 월 수입을 받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면서 저 사람이 거절했다고 상처받았어. 저 사람이 손가락질했다고 상처받았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가진 핑계의 이유를 다 돼가면서 어떻게 1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달 미션을 준 것은 내가 5천만 원을 정말 받을 거라는 마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은 그 일을 해낼 것이다. 하지만 남들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고 쫓아왔던 사람은 뭐 일주일 했다 나가 자빠진 사람도 있고, 열흘 했다 나가 자빠진 사람도 있고, 하루에 만 PV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어떤 사장님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30만 PV 해버리면 되지. 왜 그걸 만 PV를 하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매일같이 직장을 나가야 뭘 줘요? 월급 주잖아. 그런데 애터미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 그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야 내가 연금성으로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PV 하라는 건한 사람 만났죠? 그 다음날도 만 PV 하면 또한 사람 만났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소비자 집단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진입비도 없어, 유지비도 없어. 특별히 뭐 투자하라는 것도 없어. 오늘은 비 오면 쉬고, 눈 오면 쉬고, 바람 불면 쉬고, 애경사 있으면 다 쉬고, 맨날 쉬어. 그리고 3개월 됐네, 6개월 됐네, 그러고 돈안 된다고 다 떠나가잖아. 그돈안 되게끔 일을 해놓고 그걸 뭐 애터미가 돈안 된다 그래요? 그돈 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 되느냐고? 그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성윤 박사님 말씀하셨던 파레토의 법칙 20대 80.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20%는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관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20%는 할 거야. 80%? 1억을 받는 건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내가 20%를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사업했을 때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라고 하면 무대에 다 올라와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저는 20%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이라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애터미 한다라고 다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때는 회장님이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회장님 강의 비전을 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필드에서 뛰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듣고 하지는 않아서 그런 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없었어, 그때는. 회장님이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지 성공자가 없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자도 많어. 너무 사업하기가 좋아서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30만 원짜리 월세 집에서 빨리 탈피하고 싶은 간절함. 저는 물을 100도로 끓인 거야. 100도로. 100도로 끓인 거야.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죽여 살기 뛴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1도가 부족한 거예요. 1도가 99도는 끌어. 어떠면 1도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간절함의 온도는 100도로 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냥 한대 맞았다고 또 그냥 나가 떨어지고 반대한다고 그만두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뭐할 데가 없다고 또 그만두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꿈을 어떤 뭐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마셔야 돼. 여러분들의 꿈을 어떤 핑계를 절대 대시면 안 돼. 고인이 되신 우리 그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길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거야. 왜? 이미 성공자들이 다 알려드리잖아. 방법을.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노하우 다 알려주잖아. 성공한 스폰서들이. 길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단, 저와 여러분들의 온도 차이는 저는 100도를 끌었고, 여러분들은 1도가 부족해서 어떠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못 올라섰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5천만 원, 1억을 받는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몰입 집중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그러고 애터미 안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는 거야. 그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애터미 일은 더도 들도 말고 공무원 출근하는 시간만큼만 뛰라고 하루 8시간. 그래서 매일같이 하시라는 거, 매일같이 하시라는 것은 매일같이 해서 30명의 이 소비자를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더 많은 사람이 나와도 내가 관리를 못하니 그 30명을 가지고 소개받아내고 소개받아낸 사람 손에 또 소개받아내고 끊임없는 소개받아내는 일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덕우 총단장님,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끝자락에 끊임없이 뎁스라인으로 내려가야지 끝자락이 막히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업은 망한다. 그러니까 인페리어 1이라도 어때요, 지금 저는? 그 초기 3개월 계속 강의하고. 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항상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리더 교육도 있고, 뭐, 별의별 교육, 회사에서도 요새 교육 뭐 엄청 하잖아요. 뭔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교육해갖고 머리통만 커지면 뭐래.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야지. 나가서 자꾸 부딪히고 거절받고 그냥 집안에 앉아서 다 해. 머리 쓰고 컴퓨터 하나 켜놓고 컴퓨터 앞에서 다 해. 80%가 그렇더라는 게 80%가. 20%나 잘합니다. 아직 20%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을 내 파트너들이 나를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복제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걸 보고 내 파트너가 날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셔요? 응? 마지막 부분에 복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 파트너가 나를 복제를 해나갈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이제 오늘 말씀드린 1단계는 소비자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좋아, 괜찮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괜찮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소개받아낸다. 그 가정에 물건이 쓸수 있는 걸 새로운 신상품이나 카탈로그를 펼쳐서 새로운 거를 또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그 소비자가 아주 매니아가 될 때까지 사업 설명은 절대 하지 않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듣는 법부터 배워라는 책 있잖아요. 네. 이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이 모두가 다 애터미에다 미쳐 있어. 다 미쳐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만나자마자 애터미 얘기 막 해대면 상대방을 애터미 알아 몰라? 몰라. 아유, 시끄러워 죽겠어. 이제 아주 다음에 전화 오나 만나자 그러면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나. 절대 안 만나. 그냥 만나면 질문을 많이 하셔. 질문을. 그리고 들어야 돼. 야, 니네 남편 요새 잘 나가지? 니네 애들 공부 잘하지? 응? 야, 니네 신랑 요새 뭐 골프 잘 치지? 뭐 어떤 취미 생활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또 듣고 질문하고 듣고 그래서
듣는 걸 많이 듣고 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나중에, 아우, 오늘 아주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요? 이래요. 듣기만 했는데 그 상대한테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잘한 것도 없고 듣기만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은 막 급한 거야. 급해, 급해. 그냥 만나자마자 애터미 얘기해두면 다 도망가. 듣는 법부터 배우시고. 그래서 첫 달에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그 소비자의 마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정말 애터미 좋아하나? 애터미 매니아인가? 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업 설명을 좀 한번 풀어보시고 컴퓨터 켜놓고 회장님 강의 하나, 그 회장님 강의도 막 여러 가지를 들어 놓으셔야 돼요. 성공자들의 강의도 여러 사람 거 들어놓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강의를 함께 들으시는 거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함께 끝까지 갈수 있는 사람을 컨택을 하는데, 처음에 컨택을 하면 딱 거절해. 그 여러분도 상처받아요? 누군가가 애터미 이야기를 했을 때그 사람이 이익이 되는가, 피해가 되는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갖다 줬을 때그 사람이 이익이 되는가 피해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너가 이 제품을 쓰면 네가 이익이야라는 마음으로 전달을 하면 상처가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전달을 했을 때 내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 저 사람은 평생을 같이 가게 돼라고 했던 컨택의 대상을 뽑아놨던 사람은 끝까지 하셔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거절하는 것은 상처가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끝까지 하셔야 되면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새로운 제품 소개하고 괜찮다라고 한 사람한테 꼭한 명은 소개받아내는 일을 하셔야 돼. 꼭한 명을 소개받아내는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입을 해서 이달은 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어 라는, 좋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한 명을 꼭 소개받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 바로 요거다. 물건 파는 일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관리하는 일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조직이 커져나갑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여기까지 해서 그 만들어 놓은 이제 2단계가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